안녕하세요. 드로잉 샤론입니다. 지난번 김포 장릉에 드로잉에서 가운데 그 제실 부분을 드로잉해서 영상 올려봤는데 오늘은 하단의 홍살문과 정자각을 한번 스케치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우리나라 어떤 그 전통적인 컬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흥미롭게 잘 드러나 있어서 한번 스케치해서 그려보겠는데요. 그 홍살문 위쪽으로 저기 그림에 보시면 상단에 약간 경사도 있게 올라가 있는 정자각이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길이 있어요.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약간 넓은 길과 조금 좁은 길 이렇게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이제 정자각을 스케치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 양식과 그 다음에 컬러 이런 것들이 표현하기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. 정자각이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 재를 모시는 그 어떤 상이 있어요. 그 재물을 차려놓는 상. 재앙 때 충문 올려놓고 그 다음에 향료나 향합 같은 거를 올려놓게끔 가운데 이렇게 약간 보를 싸서 향은 향, 그 제사상을 만들어 놨는데 또 상단으로 걸어 올라가서 가볍게 묵념을 하고 또 약간의 소원도 빌어보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. 요 큰 길, 가운데 언덕으로 올라가는 큰 길은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되는,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. 안내하시는 분들께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. 그 오른쪽에 좀 약간 좁은 길이 그 사람이 올라가는 그 왕이 올라갔던 어로라고 하고요. 가운데로는 이제 뭐 충문이나 재앙을 모시는 그런 것들을 들고 올라가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저 위에 상단에도 우측으로 계단이 두 개가 나 있는데요. 그곳 역시 왕이 올라가는 일반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또 그런 행사나 충문을 모시면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잘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. 그래서 저 길도 되게 흥미로웠고요. 지금 이제 소나무를 그리고 있는데 이곳 전체가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요. 이것은 적송인데 아주 그 오래된 소나무들이 여기 정자각 홍살문까지 도착하기 전에 쫙 소나무길을 걸어서 올라오는데 그 산림욕하는 그런 느낌이죠. 굉장히 피톤치드도 나오고 공기도 좋고 사람이 소나무는 정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그 오래된 소나무들 사이로 쭉 길이 나 있는데 거기를 산림욕 하듯이 걸어 올라오면 이 홍살문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겨울이라 소나무가 잎이 많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도 초록을 볼 수 있는 그린 컬러의 잎을 볼 수 있는 물론 여름의 소나무와 겨울의 소나무의 그 그린색은 조금 다르죠. 약간 탈색이 된 퇴색된 소나무 색인데요. 그래서 소나무를 그려보고 전체적으로 온통 소나무가 많아요. 그 잡목도 있지만 정말 그 힐링할 수 있는 힐링하기에 너무너무 그 적합한 고즈넉한 그 길들이 올라올 때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왕의 능이 있고 앞쪽으로 자리 잡은 앞쪽에 조금 여기 도착하기 직전에 보면 연못이 있어요.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연못 같은데 풍수를 생각해서 그 연못을 뒤쪽에는 약간의 그 낮은 산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능 앞쪽으로는 그러니까 배산 임수를 지향하기 위해서 아마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. 연못도 여름에는 연꽃으로 꽉 차 있고 연잎과 연꽃으로 꽉 차 있는 연못이 아주 그 예쁘고 멋집니다. 그리고 거기를
거쳐서 쭉 소나무길을 타고 올라오면 이렇게 여기 홍삶은 정자각을 나도 모르게 도착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저 어로 왕이 지나다니는 저 오른쪽에 조금 좁은 길 저 길로 해서 쭉 올라가서 그 위에 정자각에 가볍게 묵념을 하고 또 내려와서 이제 산책을 하게 한 바퀴를 도는데 어쨌든 참 편안하고 좋은 곳이고요. 처음에 또 입구에 매표소에서 들어오실 때 보면 몇 걸음 안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으로 역사문화관이 조선왕릉 그 역사문화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. 그래서 자녀분들과 한번 이곳에 가신다면 그 우리나라 장릉에 대한 역사도 사전에 좀 익히고 전체적인 왕릉의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또 자녀분들과 그런 그 대화도 한번 나눠보고요.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그런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역사문화관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 능관리를 원래 원종 그러면 우리가 쉽게 들어보지 못해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그 대원군 군에서 종으로 원종으로 원종대왕 이렇게 호칭을 따로 부여해서 능이 됐는데 아마도 이제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인조가 정통 왕세자가 아닌데 왕위에 등극을 하고 나서 어머니를 또 인헌왕으로 호칭하고 아버지를 원종대왕으로 호칭하면서 이제 왕이 돼서 우리가 역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분의 뭐 치적이 있다거나 업적을 기린다거나 해서 역사적인 인물로 이야기하는 그런 데서는 많이 배제되었던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. 위에 저기 정자각 뒤쪽에 약간 봉긋한 곳에 두 분의 그 묘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기에도 참 그 부부가 좋아 보여요. 그리고 이제 이 능과 그 다음에 저 옆에 그 자그마한 그 작은 그러니까는 약간 그 동쪽에 비각인데요. 조그만 건물 제가 지금 스케치해 놓은 거. 그 다음에 능의 그 뭐랄까요 보호각이죠. 보호각 차원에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하여튼 뭐 요렇게 저렇게 그 왕릉에 대해서 어떤 격상을 좀 시키려는 그런 인조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배어있는 그런 왕릉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도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돼 있는 가서 봐도 정말 깨끗하고 정말 관리가 지금도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러나 제가 작년 여름에 갔을 때 모르고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사가지고 음료를 들고 들어가다가 문 앞에서 약간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음료나 그 음식 같은 거 반입이 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절대 안 되는 게 뭐 아이들 뭐 잠자리채 여름에 왜 체험학습 한다고 그런 거나 또 자전거 뭐 킥보드 이런 거 애기들 그런 것도 이제 반입이 전혀 안 되는 그거를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모르고 음료를 사가지고 가다가 문 앞에서 입구에 놓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찾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음식을 가져가신다면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여튼 그 방문했을 때 하늘은 파랗고 이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피톤치드가 너무 그 코끝에 마스크 사이로 맴돌아서 건강해지는 듯한 힐링이 저절로 되는 듯한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았었는데요. 그 능 쪽에는 잔디가 많이 심어져서 여름에는 초록이지만 지금은 누렇게 그 잔디의 황금색이 편안하게 이렇게
전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자,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